임사의 삶은 힘듭니다. 쏘니기를 확인해봅니다. 임사의 삶은 바쁩니다. 그 틈을 타 쏘니기는 바깥을 넘어오려 합니다. 스멀스멀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오지 않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봅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들어봅니다. 며칠 전에 쏘니기가 꾸렁이 똥을 거품으로 만들어내고 몸에 발랐었는데 그때는 목욕을 시킨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이라 오늘에야 목욕을 시킵니다. 참고로 그 장면은 넣지 않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슴도치 습성인데. 배꼽과 턱 사이 꾸렁이의 은밀한 흔적도 지우기로 합니다. 박박 씻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레르기 약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끈한 물에 좀 오래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욕이 수월해진다는 걸 고슴도치를 키우고 거의 3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꾸렁이는 저를 쳐다봅니다. 아무튼 물에 불려봅니다. 이 녀석은 화내면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런 쏘니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상황을 보고 흡족하게 웃고 있는 제리가 있습니다. 쏘니기는 심기가 충분히 언짢아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싫어? 눈이 없어졌어 쏘니가. 눈 어디 갔어? 꾸렁아 안녕. 이제 목욕을 진행합니다. 등에 물도 충분히 묻혀주고 고슴도치 전용 경락 마사지도 진행합니다. 이제 솔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근데 이게 큰 효과가 있나 항상 닦을 때마다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지만 열심히 닦아줍니다. 이제 헹궈줍니다. 쏘니기는 이럴 때만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충분히 물에 불렸던 효과가 나옵니다. 꾸렁이의 은밀한 흔적이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평소에 저거 그냥 떼려고 하면 털이랑 같이 뽑힙니다. 그렇게 되면 고슴도치가 많이 아야할 수 있으니 물에 불려서 제거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정말 깨끗해진 쏘니기의 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찰방찰방거릴 정도의 얕은 물에 쏘니기를 뒤집어 놓으면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거립니다. 얘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힘들면 자기가 알아서 쉽니다. 이렇게요. 아무튼 이렇게 발버둥거릴 때마다 몸에 있는 각질들이 나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힘들어서 쉬고 있는 쏘니기입니다. 이때 살짝살짝 마사지도 해줍니다. 사실 이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다 헹구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가시 사이사이에 각질이 많이 제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목욕 전 각질 상태도 찍었었는데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알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코코넛 오일을 뿌려줍니다. 물론 말리는 것도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넣어줍니다. 밀어물 넣어주고 먹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접시에 본인의 얼굴을 박으면서까지 먹습니다. 고생 많았다 소니가. 쿠키 영상. 쏘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쏘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